여자가 눈이 되게 나빴대요. 눈 수술을 했는데 실명을 하게 되었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다행히 그 직장에 눈이 안 보여도 갈 수 있는 직장도 지랄이야. 자, 내가 새해 10년부터는 이제 착하게 살라고 욕을 안 하고 영어를 하는 거야. GR. GR이야? 그래갖고 NG. 눈이 실명이 됐어도 회사는 다닐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 남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길을 안내를 하면서 출근을 시켜주고 또 퇴근을 시켜주고 맨날 이랬어. 근데 어느 날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혼자 다녀라고. 나 너무 회사를 멀어가지고 같이 못 다니겠다고 이제는 알아서 다녀라고 한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. 자기 눈도 안 보이는데 혼자 가라고 하니까 오기로 일을 앙다풀고 막 부딪히고 잡아주고 하면서 지팡이를 쥐고 다녔어. 근데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어느 날 버스 기사가 그러는 거야. 아우 진짜 사모님은 정말 멋진 남편을 두셨다고.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. 그러니까 항상 사모님이 버스에 앉아있을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갈 때도 안 보이지만 막 손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했다 오면 난 눈물 났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야. 남편이 혼자 가라 그랬잖아. 그랬는데 이 남편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죽고 나면 부인이 어떻게 살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독립심을 길러주려고 그렇게 한 거 있지. 대단한 감동 아니야?